진짜 재밌다 이거. 괜찮다. 일단은 포메이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4-2-3-1입니다. 4-2-3-1. 포백에 투볼란치, 그리고 CAM, 그리고 LAM, RAM, 스트라이커. 약간 삼공미. 삼공미인데 보통 삼공미 하면 이렇게 일자로 세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일자는 아니고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여기 삼각형, 요거 삼각형.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해놓은 공미 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전술은 카바니는 뒤침, 수비라인 압박, 넓은 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면 얘는 좀 약간 수비라인을 뒤로 머무르게 하면서 좀 넓게 뛰게 해놨어요. 왜 넓게 뛰게 해놨냐면 얘가 넓게 뛰어야 제가 양쪽 공미들한테 패박한 침투를 걸어놨거든요. 얘가 넓게 뛰어야 그 빈 공간을 얘네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공격수 중앙의 위치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중앙의 위치를 두면 얘네 셋이 너무 겹칠까봐 이렇게 넓은 지역하고 패박한 침투 이렇게 걸어놨더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침투를 해서 1대1 마무리하는 상황도 많고 얘가 사이드로 빠졌을 때 그 빈 공간을 벤제마나 레드베드가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 갔을 때는 얘네끼리 연계를 해서 마무리하는 그림도 잘 나오고, 생각보다 되게 패스가 잘 된다라는 거, 티키타카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수비 지원을 절대 걸지 마세요. 이 친구들은 항상 수비 지원을 안 걸어도 어차피 좀 내려오더라고. 항상 수비 지원을 걸어놓으면 이 역습을 할 때 그 패턴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되게 오래 버텨줘야 돼.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는 건 항상 수비 지원 하지 마시고 그냥 패박한 침투만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공미를 항상 수비 지원을 걸어서 조금 더 수비의 단단함을 구축을 했고요. 우리 볼란치는 후방대기, 그리고 센터백은 아무것도 걸지 않고 풀백은 후방대기, 그리고 대신 풀백은 3-3을 걸어놨습니다. 풀백이 뒤에 대기를 하더라도 빌드업에 풀백이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3-3을 해놓으면서 빌드업에 참여를 해줘서 골간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수비 참여도만 3으로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뽀백이다 보니까 수비의 안정감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팀 전술 보시면 요거 1번으로 복사하시면 되고요. 경계 속도와 패스는 60으로 났습니다. 너무 막 50 밑으로 내려가면 답답할 수 있어요. 역습을 나갈 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살리면서 시원시원하게 역습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요거 공격에서는 패스는 과감한 패스. 과감한 패스 해서 어떻게 보면 4-2-3-1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만들어야 돼서 좀 답답한 거거든요. 애들이 침투를 잘 안 하고 계속 주변에서 맴돌기만 하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인 무빙을 가져가고자 패스를 과감한 패스로 뒀고요. 크로스는 코나 크로스. 긴 크로스로 하면 헤딩 따기는 좋아. 근데 애들이 다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컷백으로 살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50으로 두면서 풀백에 올라갔을 때는 그 볼란치가 좀 옆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움직임. 그리고 크로스도 올릴 수도 있고. 슛은 신중한 슛. 신중한 슛을 하면서 조금 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만들기가 좀 가능하죠.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압박은 10 많이 내렸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가 5백을 쓰는 이유가 제가 수비를 잘 못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5백으로 했을 땐 수비를 더 못하겠죠. 근데 이제 압박을 좀 내리니까 조금 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 수비 백업도 조금 더 빠르게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적극성도 낮췄습니다. 웬만하면 패스킬만 지키면서 수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 간격도 좁혔어요. 그러니까 중앙은 웬만하면 진짜 막겠다. 차라리 중앙을 막고 사이드를 내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전술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포백을 제가 뭐 되게 잘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키보드로 썼을 때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지금까지 플레이도 되게 시원시원한 것도 많고 경기력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쓰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약간 팁을 드리자면 이거 원톱이랑 공미는 QS를 웬만하면 써. 웬만하면 QS를 쓰세요. 얘네 둘은 QS를 써서 전방으로 보내놔야 거기에 사람이 좀 어그로가 끌리고 그걸 안 막으면은 침투 패스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원톱이랑 공미는 QS 쓰고 LAM과 RAM은 상황에 맞게 어느 정도 사이드를 좀 풀어나가야겠다 하면은 QS를 쓰고 너무 남발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비할 때는 수미로 일단 1차 지연을 무조건 한다는 마인드. 그렇게 하면은 얘네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면 LAM, RAM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Q수비는 필요해요. Q수비를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지금은 살짝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사이드를 상대방으로 몰았을 때나 아니면 중앙에 갑자기 비좁게 들어왔을 때, 중앙에서 갑자기 티키타카를 파바바바박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큐 수비를 하면서 그 패스 길을 내가 막아줘야 수비가 좀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꿀팁까지 마무리하고 지금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지. 자리 지키는 게 엄청 내려오진 않아. 길게 한다 싶으면 벗어 뺏어주고. 우와. 그렇지. 오. 이게 너무 오래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면 여러분들은 더 못 버틸 거란 말이죠. 저보다. 때문에 방금적인 템포가 딱 적당하거든. 살짝만 버텼을 때 딱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와! 자. 와, 미쳤는데. 꿀맨. 와, 씨. 아, 이거 조금 늦게 찔렀어야 되는데. 이거 봐, 수비가 알아서 내려와요. 그래 배우요. 그렇지! 안 답답하다. 아니, 루이스님 전술이 이렇게 좋았을 텐데 그걸 혼자 쓰고 있었단 말이야? 이건 좀 아쉬운데? 오늘
별풍은 좀 아쉬운데요. 빠세. 진짜 국민은 웬만하면 QS 주고 사이드도 공격하고 싶은데 QS 주고 이게 반대 전환이 너무 쉽다. 착. 어 뭐야 진짜로. 와! 와, 쉣! 개 잘했어, 개 잘했다. 와, 이게 되는구나. 이건 인정. 아우 빠져나가기 좋다. 아 이거 카바니 찌를걸. 카바니 와 카바니 저승이 사기인거 아닙니까? 좋잖아요. 약간 플레이가 급해져가지고 여유가 지금 없는데 카빠니 와 항상 수비 지원을 안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역습 패턴이야. 야. 손뽑고. 사랑해. 피파 올레이뽕 키보드 슈챗. 피파하는 상일 TV. Now. 지금 구독하세요.